아, 좀 있으면 입술이 안 보이겠어 지금. 진짜 왜 그래요 형. 가면 자세 분량 일단 팬분들한테 인사 한번 해줘. 삐뚤어지지 마. 그럼 잘한다.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강민호의 방털기 시즌2 2024 스프링캠프 선수들의 방털기를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좀 아이템을 한번 준비해봤거든요. 선수들의 방을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하다 안 보이네요. 문 열어. 거짓말하지 마. 갑자기 방망이. 아 여러분 이거는 설정이에요. 얘네 둘만 오늘 방털기가 온다는 걸 알고 지금 이미 스윙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 전까지 방망이 잡고 있어요. 또 내 옆방 되면 코골 소리 들리던데. 그러니까 자기 전까지는 무조건 들고 있는 거죠. 계속 야구 보고 있었어요. 야구 뭐 무슨 야구 영상인데? 선수 운동하는 거 운동하나 보고 있어. 야 이 설정들이 무서운 애들이구나 얘네들이. 진짜 무서워. 뭐가 선물까지 나왔잖아요. 아 근데 선글라스끼가 안 보여. 이거 빼야겠다. 나 생일인데 선물 누가 줘요? 맞다 오늘 여러분 자욱이 생일입니다. 와 자욱이는 머리가 작아서 여기 눈코입에 다 들어가는구나. 진영 써줄. 진영 써줘. 어, 여기 다 들어가죠 형님. 어 다 들어가네. 아 좀 있으면 입술이 안 보이겠어 지금. 이거 생일이었다. 생일 선물 감사합니다. 아 좋다. 자 오재일 선수 작년에 부진했는데 올해 어때? 잘했어? 지금 스윙하고 있잖아 지금. 올해 목표 뭐야? 선물. 팬 여러분한테 선물을 드립니다. 무슨 오재일. 무슨 선물? 나왔다. 썸네일. 어 썸네일 나왔다. 오재일. 여러분들께 선물 드립니다. 등번호 44번. 44개 홈런? 근데 소문 들었어? 방이 왜 이렇게 깨끗해? 네? 방이 왜 이렇게 저 깨끗해? 방이 왜 이렇게 깨끗해? 앞전 왔을 때 방이랑 좀 다르네? 자, 자욱이도 올 시즌 새롭게 이제 주장이 됐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삼선의 주장 구자욱입니다. 야, 저 조명 안 받았죠? 이리 와봐. 여러분 진짜 인생에 가면이 있다면 구자욱이 진짜 진짜 왜 그래요? 가면 라이더입니다. 가면 라이더. 가면은 아니고 일단 캠프 때 또 형들이 잘 도와줘가지고 민호 형이 케이크도 부러졌어요. 오늘 제 생일이라고 또 멀리 가서 케이크를 사오셨더라고요. 형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캠프 잘 보내고 있습니다. 야 너 안 하던 짓 하지 말고 빨리 들어와. 네? 뭐 거기서 스윙질이야 갑자기 안 하던 거를. 힘들다 오늘 2시간째 했더니. 아 어제 오늘 오늘 연습 때부터 그 얘기 했었어. 오빠 들어가서 어차... 해야겠다. 최근 아 진짜로? 재일아 올해 잘해보자. 나 이제 갈 길이 멀어. 다음번 이걸로 끝났어요. 다 했어. 다 했어 재일아. 광고 가세요. 어. 또 봐. 네. 고마워. 안녕하세요. 누구니? 서준이니? 네. 너 방이니? 네. 저랑 정우 형 방. 그래. 저 앉아봐. 자 왔어. 팬들한테 인사해. 안녕하세요. 야 똑바로 인사 안 해? 90도로? 정중하게? 그렇지. 뭐 하고 있었어? 방금 방 들어왔어. 뭐 하다가? 치료 갔다가. 치료 받았어? 네. 올해는 1군에서 얼굴 자주 보여줄 거야? 자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 여기가 좀 삐뚤어졌잖아. 딱. 팬다 때 지금 쇠골 자랑하고 있는 거야, 쇠골? 어? 아, 이게 깨끗한 방은 재미가 없어. 감사합니다. 시즌 때 만나요. 화이팅! 아, 이쪽 방은 다 봐도 빨래가 지금 여기 딱. 앉아는 거 다 알아. 붉혀진 거 다 보여. 아, 어디? 들어가. 내가 지금 야 형 나이 먹고 아, 지금 이러고 있다. 야, 나이 먹고 지금 이러고 있어. 자 나윤지 팬분들한테 인사 한번 해줘. 안녕하세요. 새로 삼성에 오게 된 김재윤이라고 합니다. 다큐 별로 안 좋아해. 너의 그냥 방 체크를 할 거야. 방은 깨끗하게 쓰네. 짐도 얼마 없고. 잘 안 입어가지고. 자 이제 삼성에 왔어. 올해 성적을 보고 계약금 받은 거 10%를 뗄지 안 뗄지 내가 고민 한번 해볼게. 올해 가을에 야구할 수 있게 제가 열심히 또 던져보겠습니다. 다큐 재미없어. 어이 다 들어가라 여기. 야 지금 방털기 찍고 있잖아. 버튼. 자 이거 누구 방이고. 나이 좀 한 번에 인사하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예. 여러분, 제가 길을 지나가다가 세 명이 우르르 나와서 여기 들어왔는데 최성훈 선수 방입니다. 캠프 하고 있는데 어때? 좋은 분위기 속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아쉬움을 이제 많이 하기 위해서 올해 열심히 잘 준비하고 있나요? 잘 준비하고 있고 이제 새 얼굴 좌완 스페셜리스트 성훈 형이 왔기 때문에 아주 좋은 뭐 성적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훈 형 별명 하나 공개하게 합니다. 삼성 팬들은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전현무라고. 전현무. 야, 전현무 활짝 웃는 거 아니야? 맞죠. LG 팀 비명이 전현무예요. 팬분들한테 한 마디씩 짧게. 아, 올해 좀 새로운 편집. 야구장 많이 찾아와 주세요. 오케이. 가을에 뵙겠습니다. 응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회줄게. 고마워. 고마워. 야. 불쾌나 빨리 내 온다고 했잖아. 와, 넌 여기서 한국 TV를 보고 있네. 뭐 태훈이 방은 여러분 대충 뭐 이렇습니다 그냥. 자, 라운지 TV 팬분들한테 인사 한번 해줘. 캠프 또 잘 해서 올 시즌 작년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성적으로 잘 보답하겠습니다. 너 올해 잘해야 돼. 올해 너가 키야. 예. 제가 여기 와서 지금 공을 받고 있는데 굉장히 부위가 좋아졌어. 서로 같이 지낸 지 1년 정도가 돼가는데 공부도 되게 열심히 하고 또 애가 괜찮더라고. 내가 파이팅 해보자. 예. 가려고 하는데. 그래. 도와줘. 은퇴 전에 한국 시대 가봐야지. 나도 열심히 할게. 예. 자, 설날 안녕히 해줘. 뭐지요? 자다 깨서 생 리얼 인터뷰야. 어두워. 화장실로 들어가. 화장실에 인터뷰하잖아. 들어가. 진짜 안 들었는데. 와. 괜찮아. 이제부터 한 시까지 못 잘 거야. 야, 옷 신 준비 잘 되고 있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끝이야. 자, 네, 그냥. 올 한 해 열심히 할 테니까 예,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 자는데 방해해서 미안해. 네, 알았어. 알았어. 새로운 임창민 선수. 참고로 저랑 동갑이에요. 하우스키핑. 하우스키핑. 아, 너 불을 왜 끄고 있어? 왜? 지금 시간 몇 시인데? 야, 난 라운지 TV를 위해서 지금 나는 노력하고 있는데 너 지금 잠이 오냐? 맞지? 내가 이렇게 산다, 친구야. 일단 자세가 불량이 일단 팬분들한테 인사 한번 해줘. 자세 똑바로 해. 안녕하십니까, 삼성의 야수 임창민 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둘이 합이 80살. 열심히 제가 피칭 받아주고 있고 아마 올 시즌에 저희 팀이 큰 힘이 될 것 같은데 창민이의 방을 일단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일단 제 컨셉이 방털기이기 때문에 방은 뭐 굉장히 평소 이미지와 비슷하게 방이 아주 깔끔합니다. 자, 창민아, 팬분들한테 이제 곧 만날 텐데 올 시즌 잘 부탁한다고 한번 이야기만 해줘. 곧 있으면 이제 삼성 라이언스 파크에서 만나게 될 건데 저는 민호 말 듣고 열심히 던지겠습니다. 민호 믿고 던지니까 모든 결과는 민호에게 맡겨줄게. 야, 이 진짜 나쁜 놈아. 얘 진짜 나쁜 놈이다. 알았어. 열심히 할게. 나도 열심히 할 테니까 뭐 잘 보자. 친구가 와서 진짜 든든하고. 자, 처음에는 저희가 좀 어색했었어요. 어색했었는데 인사는 하는 사이였지만 이렇게 사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는데 저희 미친 친화력으로 금방 친해졌죠. 전화번호도 주고받고 둘이 따로 한 밥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처음에 간다. 고마워. 들어가. 푹 쉬어. 와, 왔다. 방에서 얜 진짜 얜 생 리얼이다. 얘 방에서 지금 쇄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최한우 선수. 와, 진짜 감동이다. 하늘아, 너는 진짜 팬들이 봤어. 여러분 진짜 제이리랑 자욱이는 컨셉이었고 진짜 하늘이는 진짜 리얼입니다. 리얼. 하늘이와의 또 비하인드를 얘기해주면 제가 겨울에 운동하는데 이제 하늘이가 같이 운동을 했어요. 운동을 했는데 하늘이가 너무 열심히 한 거죠. 처음에 합류를 1군에 하지 못했는데 이게 너무 열심히 한 모습에 제가 이제 감독님께 단도직입적으로 하늘이 정말 열심히 했고 정말 좋아졌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말했더니 감독님이 그래 내가 눈으로 보고 한번 판단해 볼게 했는데 이제 정말 좋아가지고 여기 다시 1군에 이제 합류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좋은 피칭을 하고 있습니다. 스피드도 또 빨라졌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너는 그 성격을 바꾸라고 임마. 착한 이미지는 안 된다니까. 도끼가 있어요. 도끼가 사람이 좀 못되게 생겨야 돼. 눈을 좀 올려봐. 네가 네 스스로 눈을 올려봐. 그래, 이거 눈이 너무 작아. 이렇게 올려. 눈을 또 올려봐 다시. 그래, 그런 모습으로 딱 하라고. 올 겨울에 이제 민호 선배와 같이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많이 좋아졌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제가 장담하는데 올해 하늘이는 기대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저랑 믿어봐 주십시오. 감동이었어. 혼자 쇄도하고 있는 거 진짜로. 하늘이는 틀려. 여러분
한 해 많이 응원해 주세요. 파이팅. 푸시야, 빨리 자. 아. 야, 아.